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디비니티만 하는 것 같은데. 별무소를 섞어서 했으니까 괜찮겠지? 별무소 두개 나갔으니까. 이어서 갑니다. 가자고. 저번에 이쪽 길로 왔었죠. 밑길로 안 갔고요. 여기서 오크가 있었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세상에 마피네. That is how. 네 명이라고? 아래야 위야?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위네. 어우야. 길 막아야 될것 같은데. 그만 와. 야, 왜 이렇게 행동력이 넘치냐, 얘네. 돌격병이야? 저 사이즈로? 이제 길이 좁아서 못 때릴 것 같긴 한데. 그쵸? 경로. 전사계통 4명에. 아, 5명인데? 하나, 둘, 셋, 넷. 주술사가 전사로 나온 거지, 지금. 왜? 왜, 너, 잠깐만. 이제. 주술사가 없는데? 슬롯에? 아, 몰라. 쌈 싸서 다 죽인다. 디오프 걸만 했는데. 됐구요. 이까진 소환해야 될것 같다, 내가.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궁수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쏘고 생각해. 그렇지. 저주 화살 한번 쓰자. 좋아. 넘기고. 도발. 조롱 좋지. 넘기고. 질병. 그렇지. 할거 없으니까 얘는 때려. 좋아. 아, 괜찮은데? 키샷 맞아. 아, 넘어뜨리고. 일단 때려. 한 턴은 버틸 수 있잖아. 약간 쓰고요. 힐을 주네? 소환수 때리는 거는 좋고요. 소환수 깨기를 안 썼어요, 의외로. 와우. 뒤로 빼네. 야, 전륜발이. 야, 저거를 저렇게 버틴단 말이야? 이러면은 잘 뺐지. 자, 일단은 디어프 걸어주고. 아, 메오고 썼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도망갈 때가 있다는 게더 신기하다. 전륜발이까지 쓰고. 나중에 관통해서 가자. 이라도 아껴뒀다가. 좋아. 쭉 때려. 그렇지. 그런 술사가 영어 발음으로 굉장히 이름이 입에 잘 붙는다. 처음 알았어. 도망가야지, 이거는.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냉각돼서 안 맞네? 좋아. 야, 잘 붙인다, 너무. 아, 저거 쟤 넘어오는 건좀 혐의인데? 아, 경로지? 아, 매혹 못 쓰잖아, 이러면. 매혹을 떠나서 나 회복도 해야 되는데, 저거. 큰일 났네. 소환을 하자. 위치가 너무 위험한데?
두대 맞으면 죽잖아. 일단은 너무 때려야겠다. 그렇지. 웬일이야? 넘어진 적한테 추가 데미지. 야, 170. 이거지. 죽여 얘부터. 그래, 딜 이 정도로 나오면은 문제 없지. 그렇지. 어우야. 매콤한데? 전륜머리 때문에 못쓰죠? 줄사가 회복해줘야지. 회복 있지? 없나보다. 아야, 진짜 잘 몸빵 잘해준다. 야, 체력도 많고 딜도 어느정도 나오면서. 넌 도망가야지. 아, 도망가기도 어렵네. 일단은 받고 하나. 이렇게 하자. 어, 얘를 때리고. 아, 실패했네. 전륜머리 때리고. 대지 면역이야. 전륜머리 때려두면 좋으니까. 자, 튕기는 거 쏴주고. 단일로 때릴 땐 엄청 좋던데 약간 좀 하자가 있다 지금은. 자, 반피. 골고루 때려놔. 힐 분산될 수 있게. 힐 돌아올 때까지 못 줄 것 같으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투공 때리기는 좀 그렇죠? 위치가. 어, 이 정도면 됐다. 아, 잘 때려봐. 아예 가는데? 저를 갈 만큼 있어, AP가? 두 방 컷이라고요? 경로 때문인가봐. 아, 경로도 아닌데? 와, 말도 안 돼. 매혹 일단 하고 해야지. 매혹은 겸치를 먹어야 되니까 살리고요. 야, 두 방 컷은 상상도 못했다. 야, 근데 전사보다 훨씬 센데 데미지가. 그럼 어, 나쁘지 않아. 넘겨 일단. 아, 전륜발이. 야, 안 죽네 저거 맞고. 오, 잘 썰자. 일단은 빨어. 그렇지. 때리고. 아, 데미지 너무 낮아 이제. 법사 이제 슬슬 전사가 밥값을 하니까 법사가 좀 부시게 하네. 전륜머리 한 번 더. 이건 데미지 자체가 세니까 리치도 길고 그런 용도로 쓰겠습니다. 야, 벌써 무기. 이번 턴까지 아군인 거지? 등 때리자 그럼. 주술로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야, 전륜발이 쟤도 걸 수 있네. 돼지보호 맞는 것 봐. 야, 거울 있다 거울. 어디 가세요 쟤. 돼지보호가 상대라면 나는 불정을 소환한다. 범위 엄청 길어. 너 멀다 얘. 근데 전륜발이 걸려서 더 심해.
그렇지. 일단 가. 도망갈 데 없지 이제. 아 그만 가자. 정도가 있지 진짜. 너무하네 얘는. 야 이거밖에 못 가 얘도. 전륜발이 풀렸나봐. 여기 모아둬. 뗄 수 있네? 어 불 좀 괜찮다 기동력이. 상상 이상인데. 어디 가냐? 아이씨. 왜 저래 쟤. 야 갔다 박어. 어디로 가나 보자고 이제. 그렇지. 아 짜식 말이야. 오! 오! 어? 아? 아? 증폭화가 뭐야? 아 증폭화가 꽃이야? 어... 증폭화가 된다는 약간 그런 유형인 줄 알았지. 특이하네. 제긴 로브까지 받아 갑니다. 내려놔. 빰빠밤 빰빠밤. 한 번에 가자. 그렇지. 채우는 거 너무 좋아. 네 마리가 한꺼번에 차니까. 아이템 없나? 아 나보다 불꽃검이라 그랬지. 특별한 검이죠. 특별한 등급검. 낡은 클레이모 같은 거는 볼 것도 없겠다 이거. 11레벨이고 13레벨 찍어서 힘 12를 찍으면은 건강 올려주네. 화자 19%에. 오야 화상 데미지도 있고. 야 불 데미지가 이렇게 높아? 30이야. 야 데미지 너무 좋은데? 2레벨 하면 저 정도 센 게 나오나 보다 이제 다. 하긴 레벨도 높지 등급도 높지. 약할 리가 없구나? 화염의 검이야? 개 멋있기로 소문난 불검. 난 검보다 창이나 도끼 이런 거 더 좋아하거든. 망치? 불검만큼은 나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검의 아름다움에. 불검은 너무 멋있어. 불검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나 회복하고 왔는데 어째 길이 아까 그 올라가는 데가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아니야 어디였지? 저기 가는 데가? 아 저기 가는 거 자체가 이쪽 길이구나. 아 저기서 가는 게 있는 줄 알았지. 이쪽 길이네. 어 여기네. 아예 막혀있는 거네 그럼. 이쪽은 증폭화. 아 잠깐만 분명히 내 생각에는 뭐 있다 여기. 그래프 grabs you by the arm and points towards both the ground and some barrels. Something is not right. 뭐 찝지 너는. 오! 나와. 오케이. 이를 갖긴 했어. 한 번에 보낼 줄 몰랐지만. 가서 화살 좀 파밍하고 와. 어? 양피시네? 아, 가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없잖아 아이템. 노랑색이면 아직 버틸만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막 싸워도 그냥 이겨. 어, 레벨 높은 애 상대로 막 싸워도
만약에 초반에 혹시 언데드한테 고생한 거는 역시 레벨이 3인가? 3인가 4였죠? 그때 5짜리 만났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11에서 12짜리 만나는 거는 문제 없지. 뒤로 갈수록 쉬워져. 모래가 제일 어려웠어. 검투사요? 검투사 레벨 몇이냐? 10이네. 지금 칸 뭐지 어딘지? 기름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길 여기 좁은데? 안 되나? 기름이 안 들어가네? 누구 때려도 한 방에 안 죽을 텐데 아무리 쎄도. 와, 한 명이잖아. 버프 걸자 그냥. 한 번에 죽이자. 이건 연소환해야지. 역시 안 되고 도발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짜식 여기 있구만. 봐주겠네. 어, 막았어. 어 전륜발이. 어 출혈이네. 나한테 등을 보인다고? 제정신이니? 일단은 눕히고. 그렇지 뒤졌다. 이제 불량배 다 터진다 이거. 야 226이야? 체력이 많긴 하다 근데. 226 터지는 정도야? 800은 되나본데. 전사급이네. 야 진짜 체력 많다. 하지만 많아봤자 안 통한다. 너무 약하다 근데. 야 솔직히 불딜 어 뭐 전처럼 반감되지 않아 좋은데 오크테처럼 그건 나쁘진 않네. 오케이 2000밖에 안 줘요. 아까 그 12레벨 오크가 3000이었는데 왜네?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노데미지로 끝냈고요. 여기를 가는 게 그거네. 이 맵의 마지막이네. 오크인지 트롤인지 잡는 게. 자 처분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눈맵으로 가면 되는 거야? 트롤 왕의 동굴 입구. 이게 동굴이야? 트롤 왕을 일단 잡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를 먼저 갔다 와야 되나? 여기 오크 기지잖아. 트롤 왕을 잡고 올까? 레벨을 쟤는 왜 저러냐? 저거 이거 나중에 오는 데인가 여기 혹시? 나중에 그럼 다시 와. 왜 자꾸 찍어놨는데 뭐 어때? 2승이 공동. 야 새로운 디자인의 바구니가 나왔어요? 어... 아 이거 이렇게 줄 수도 있네. 처음 알았네. A dead end, a troll statue, gray gold. Yes, I think there is more to it than meets the eye. 아하, 이게 막아놓고 나중에 갔다 오면 되는 거야? 길이 아예 안 보여. 갔다 오자 그럼. 화면 돌아간 것 봐라. 12레벨짜리지만 내 상대 안 되지 이제. 1레벨 차이는. 10레벨 넘어가니까 레벨 차이 나도 어느정도 다 비벼친다 진짜. 어 차이가 엄청나네. 3-4레벨 땐 진짜 막 한 20-30% 차이 나는데 체력만 놓고 봐도 너무한거 아니니 저거는? 정도가 있잖아요? 친구? 다리도 못 걸겠네 이거. 나머진 치명 다 330? 싫어요? 누워있는 놈 때리는 거 별로 안 세니까 얘는 소환하자 이거.
풍선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치명 뜨면은? 아 치명이 안 뜨면은 뭐 할 말 없고. 깔끔하다. 불량배 너무 좋은데? 어, 아 뒤에도 있네? 전사야 얘는? 아 고블린이야? 아 고블린이구나. 뭐 이상하다 했는데 고블린이었구나. 투사야 잘 가라. 나 오면 돼야지 그냥. 그러니까 또 한 명이네. 아 불러 그냥 일로. 걸고 불러야 되니까 매혹은 안 쓰고 저주 걸렸고요. 때리고요. 그렇지. 나 딜 너무 혐이다 근데 야. 우리 법사라지만 저건 좀. 결론발이? 아니네. 돌진을 엿다가 그렇게 막아? 양손검이라서 함부로 못 때리네요. 골 때리네 이거. 이동은 해. 어, 또 넘어뜨리면 되니까. 169에? 아, 사실상 200. 야, 너무 세다 근데. 야, 350? 176? 어, 야, 반피.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세서. 쪽! 그렇지. 잡았네. 야 깨지겠다 깨지겠어 검. 아 활. 야 니가 그걸 왜 먹니? 좋아. 금방 복구해서 갑니다. 거블린 남들. 고블린이 저렇게 세 보일 줄 상상도 못했다. 조그만 애들 줄 알았는데. 아, 나 만난 적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세 보이는 거야? 릭. 보여줘라, 릭. 야, 릭을 안 노린단 말이야? 와, 야, 진짜 빠르다, 얘 모션. 빠른 거 처음 본다. 어, 뭐 얘네도 다 이제 뭐 법사는 없는가? 신비주의자가 법사인가 보네. 아닌가? 와 이게 뭐냐? 아 둘 합친 거야? 귀엽네. 입구가 좁아서 숨어서 입구 막아놨어도 됐겠어? 그 정도로 어세지 않으니까 화염 면역이야. 투명화. 애프터리 똑같죠? 독한번 뿌려? 그렇지. 남기고 버프 걸고 또 이제 액션 포인트 아껴주고요. 해골장 소환해주고요. 언데드 심판자 소환. 됐다 세보여 이름. 뭐 실 세니까 불만 없는데. 아이 돌 때문에 이거. 야 이거 쓸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어 조롱 수준. 야 때려. 어, 원거리 잡으면 되니까 쟤는. 질병 던져주고 화염이 면역이면 독에 죽어야지. 순리대로 간다. 그렇지. 어 질병을 거는구나. 어, 독 안 들어가냐 데미지? 어 데미지 독 안 들어가 고블린은? 왜? 고블린 독도 안 통하는 종족이야? 저렇게
상등 종족이었어? 오크랑도 비슷한 숫자로 오크보다 숫자가 적은데도 막고 있었잖아. 야, 검수사는 한 명씩 나왔고 이렇게 센 종족이었냐? 얘는 두 명이니까 2인분인가? 야, 저렇게 뚜벅뚜벅 걸으면서 되게 멀리 온다. 회복 상태가? 아, 넘어뜨릴 수가 없네. 전사가 남았으니까 난. 그래. 순찰자 먼저 보내자고. 야, 이거 이렇게 체력 많다고? 아, 무슨 궁수 체력이 이래. 오버잖아요. 아! 저 정도의 의지력인가. 역시 2인분. 급이 다르구만. 얘는 움직이면 되게 느려지니까 때려두고요. 야, 저기까지 다 저 힐이? 힐법이야, 힐법. 나도 힐이 없는데. 보초가 때려주겠지? 넉다운 언제까지 돼있냐? 야, 뭐야, 야, 아, 맞다. 실패했지. 아, 야. 버팀? 저걸 버팀? 미쳤네. 일단 대기해. 굉장히 때리고 싶은 게 많지만 타협을 해야겠지? 그렇지. 딜도 세고 무난하게 불로 못 잡냐? 치료 중이지 아직. 치료가 도트 그 리커버리인가 그런 계열인가 보다. 너무 상도복도 없이 하네. 큰일났네 이거. 그렇지. 도중 노리겠어 저거리에 있는데. 역다운이 세 턴이야. 미친 게임. 한 놈 사라진 놈이 여기 온 건가? 엑소포도 막 낭비하죠? 아, 저 제일 골라서 때렸네, 다행히도. 이거 안 죽을 것 같다, 저쪽 이번에? 이번에 죽을 상이 아니네. 어, 그냥 씹고 오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아무래도 울프라그 그렇지. 병치 그렇게 많이 안 준다, 특이하게. 걸고 때리고. 아, 나 뭐 연역이지? 아, 맞다. 회복했어. 아, 씨. 그러지 말자, 우리. 넉다운 때려. 그렇지. 잠깐만. 봤지? 어.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사이즈 긴데. 몸이 저렇게 긴데. 어, 야, 독이라서 막. 미쳤네. 미쳐 날뛰네, 아주. 합류할 생각 없구나? 방금 전선 올리려다가 맞은 것 같죠? 아, 제발 진짜 웃기지 마. 흡수라니. 법사한테, 아, 야, 법사한테 소생시키고 싶은데 훅 가겠는데 이거? 좋아, 이 정도로 봐주겠어. 사실 할 거 없다. 딜이 너무 안 나와서 뒤로 보내. 그 많이 쟁여놓은 부활 주문서 하나씩 다 빼먹고 있어. 현대 못 죽인 게 좀 흠이네. 그래도 이제 부활했고 잘 때리면 어떻게 잡지 않을까?
폭발화살 같은 거 쏘고 싶은데 냉기를 봐주겠네. 강한 의지.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어? 하필 지금? 아, 야, 잘 맞춰 그런 거는. 에? 에? 쟤를요? 위험한데 이거? 진짜 리얼? 얘를 죽여야 될 것 같고. 아, 이거 크다. 너무 크다 이거는. 먹자. 아, 진짜 오랜만에 너 물량 먹는다, 야. 타임 면역이 됐나? 그럼 안 되지. 타임 면역이니까 내가 때릴 게 없네. 야, 너는 면역 아니잖아. 그렇지. 체력 얼마 남았어? 아 이거 못 잡네? 애초에 액션 포인트 부족하고. 이번 턴에 얜 그런 거 같은데? 난 까놔 까놓기는. 저 충분히 있으니까. 야, 회복력이 굉장히 세다 의외로. 야 데미지도 상당해. 어우 들어가는 게 분산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해골이 몸 대주고요. 여기까지만 돼도 대박이지. 그렇 와우. 거기까지 가능하신 분이었냐? 저는 뭐 화염 면역이니까 안 되고 너지 하려면은 쪽. 매혹은 아껴두자. 다음 턴도 있으니까 나는 눕힌 게 하나도 없네.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노란살 없냐? 오케이 깔끔. 확실하게 잡고 싶을 때 쓰면 된다 그나저나. 야 너무 약해졌는데 우리 애들 다.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가? 아, 근데 잡을만해? 어 전처럼 뭐 저 레벨 차이 났을 때처럼 상대 선턴이면은 하나 죽다 끊기고 시작하고 이 정도 아니니까 뭐 그래 볼만 없는데. 괜찮지? 괜찮아지? 내 물이? 한 놈한테 질 순 없지. 넘겨. 넘겨. 쏘고 와야지. 쿨 돌렸으니까. 와 저걸 안 와? 제정신인가? 야 중독 들어간 것 봐.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넘지도 않았어. 전륜발에도 안 되고. 씨발 좀 심했네 얘. 아 맞다 불 면역이지. 아 불 왜 질렀냐 너. 정신 안 차려? 아이고 이거 살려줄 수가 없는데 쟤는. 아 구질구질하게 나오지 말자. 아 개같은거죠. 어? 그렇게 해야겠었고? 어 이해가 안되네.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아, 네가 죽을 것 같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회복하자. 해독제 없지? 고기나 먹어. 한번 먹었으면은 살겠지. 260인데 아무렴. 이번에 이번 전투에서 아무 활약도 못하신 분 소환해주고요. 넘겨. 한 발 한 번만 쏘고 넘겨. 잘 맞춘다 은근히. 넘겨. 참나 이거 회복 계속하는 거야 지금? 아 도망가네 아예? 와 미쳤네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어 뭐 저렇게 행동력이 많아. 뭐하는 놈이야 저거. 죽겠는데 쟤 저러다 진짜로. 등도 안 돌리고 있어. 안 되네. 잠깐만. 안 되는 건 계산이 없었는데. 자, 해볼게. 너는 죽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렇지. 일단은 도정은 살릴 수 있지 않나? 너가 죽으면은 좋게 생각하자고. 아 뭐 한 거야? 왜 그랬어? 그만 가야 되지 여기 있으면은. 야 400, 500? 오 야. 쏠 수 있냐? 견적이 안 나오지? 아씨 안 되는데? 못 가는데? 그렇지. 끝났다. 쟤네만 충분하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그치. 어디까지 가야 쏠 수 있는 건데? 아 저 여기선 또 아 길이 없어? 미쳤네.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아직 혼미하죠? 거기서 찌를 수가. 심지어 치명타로? 말도 안 돼. 이제 후달린다. 특히 무기가.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는 진짜 별거 안 나와. 뭐 침대도 없네 얘네는. 무슨 고블린 침대에서 자. 더 이상하지 이게. 내려. 목걸이 없는 사람 없니? 목걸이 없는 사람 있는데 개목 목걸이 안 준 거야? 왜 그랬어? 혼자서 간다고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야, 다 작살이나 있냐? 돈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로브? 아, 이거 로브지. 바꾸자. 아, 뭐, 로브를 수리해서 뭐해? 무기는 없냐? 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9레벨이면 많이 후달리지. 투구가 문제야? 투구는 교체되잖아. 바꿀도 됐잖아. 투구를 못 먹었네. 아 수준 진짜. 투구를 못 먹으면 어떡하니.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검 활은 사자.
활은 사자. 활은 살 때가 됐다 솔직히. 2레벨 차이면 사야지. 뭐 1레벨업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사야지 뭐. 필요하니까. 화살만 파냐? 당연히 활도 팔 줄. 12레벨 알이야? 내 판매한 거지? 하, 저 먼 거를 가야 되네 결국. 300원짜리 살 바에는 고치는 게 낫겠지? 내 감정 해주는 놈 없냐? 오, 야, 너 천자 5야? 당근 빠뜨려 감정 해야지 그럼. 24골드면 되네. 오, 독저왕의 자물쇠 딱 1 붙었어. 괜찮다. 뭐란데. 얼음 정령 소환 가능?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것도? 저건 별론 것 같고. 이 정도면 됐네. 잘 받았어. 판매는 여기서 하겠어. 너무 아이템이 많소. 저건 두자. 아, 이게 있었네 여기에 얇은 투구 하나. 잘 받겠어. 네 활은 내가 사주겠네. 좀 멀지만 가는 길에 정산하자. 뭐니까? 자, 어디 보자. 투구 넘기고 검 넘기고 비교를 해봐야지. 방어력이 지금 필요할까? 아, 뚜껑 줘 일단. 왜 이렇게 늦니 얘네. 지 무기 산다고 신나서 안 오네. 나쁘지 않네 저거 원래 자체가. 의지력이 좋지. 절름발이 될 확률 20%는 크다. 근데 저건 괜찮다. 내고도 꿀리면 팔아. 아, 다 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리치도 되고. 창 리치 높은 게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 왔다 갔다 할 때 기용력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행동을 한 번 안 하고도 꿀을 빠니까. 네, 이거 봐, 팔아. 아, 네가 파는 게 아니구나. 나는 쩔이구나. 네 엄마 어딨냐? 엄마 왜 카운플라즈 하고 있냐? What can I do for you? 18레벨이요, 18? 존나 높네. 어떡하지? 파손불가 좋다. 야, 내구도 없는 거지. 활이 없을 줄 몰랐는데 나는. 아, 기술봉이는 됐어. 인간적으로 힘을 원하긴 하는데 기술봉인 때문에 3,500원인 걸 살 순 없지. 야, 이거 좋은데 애매하다. 내가 활을 찍어놔서 쓸 수가 없네. 은신하기 꺼지시고요. 통찰에 우선 걸 달려있구나 내 거에. 우선 건 빠지면은 느려질 것 같긴 하다. 없네 결론은 활이. 고쳐 써야 되나? 아, 이거 다른 맵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피라미드 사라지니까 고쳐 써야겠다 그냥.
야, 얘네가 파나? 안 팔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화살은 파는데 활은 안 팔아. 뭔 짓이야? Come hither, sweetheart. Oh, if I had a staff or if do you have a map? I just keep getting lost in your eyes. 비누를 왜 파냐? 당황스럽게.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법이었잖아. 맞아, 나 허리띠 팔았냐? 안 팔았네 눈치껏. 아, 저것도 자물쇠닭이었어요? 팔자 그럼. 어? 아니야, 내가 판 건가 봐. 아, 당연히 판 거겠지 생각하니까. 한심할 수가 이렇게. 이 정도로 봐주겠네. 야, 부활 주문서 없는 놈, 겨 나와. 아, 네가 없냐? 네 개, 반띵. 고쳐야겠지 이러면은. 고칠 수가 있니? 고친 애들 없는데 여기. 다른 진짜 갔다 와야 되나? 못 고치잖아. 큰일 났네. 양손 주는 건 처음 본다 나. 필요 없지. 힘이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3이면은 이제 오링이야. 전력 왜야? 무기 없으면은. 근데 무기가 약한데 사줘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 약한데 고쳐 써야 된다는 게 갈 때가 됐는데 너무 억울해요. 어떡하죠? 어떡함? 넌 술집에서 포션을 파니? 왜 이렇게 싸냐? 왜 이렇게 300원이면 사 포션을? 30%인데? 다리 보고 얼마 남았어? 다리 보고 세네. 팔아야겠다 그냥 이거 다리 보고도. Watch where you going. These beauties will pierce you to the bone. 팔 차이면 크지. 아, 돈이 없구나. 리젠 된 거지 이거. 그 사서 쓰게 하자. 아, 다음 레벨까지. 아, 돈 너무 아깝다 야. 일단은 팔을 주겠네. 올라가서 이제 가자고. 내부 다 달면 쓰는 거야. 데미지 자체가 세니까 3레벨 차이면은 가자 일단. 화살은 뭐 오여도 세니까 좋게 생각하고 쓰자. 어디 보자. 집어들고요. 누가 들었니? 누가 든 거 맞지? 되게 많이 끈 것 같은데. 오늘 뭐 진행 빠르니까요. 뭐 바로 진행하고 있죠. 처음에 그 레벨 차이로 인한 패배가 없으니까. 자고 있네 다. 뒤질라고 숨도 못 쉬고 하질라고. 보초가 있구나. 보초가 있긴 한데 뭐 왜 있는 거냐 저거. 저럴 거면은 모습을 드러내라. 웃기고 있네. 또 삼 먹냐? 하... 불의 정령 소환, 독구름. 근데 네가 현자가 없으니까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네. 전사
아, 판매를 해야 되지, 맞다. 어떻게 제압 기술 없잖아. 매혹을 걸어? 아, 매혹 걸기는 너무 짧지. 아, 일할 시간이다. 가자, 가라, 가라. 류탄 한 방으로 이거한테 다 막대한 피해 주는 거면은 안 할 이유가 없지. 어딨어, 류탄? 조금 비싸지만, 조금 비싸지만. 동 면역이었나요? 너무 깔끔하게 안 들어가서 어이가 없네. 저 깔끔하게 안 들어갈 거로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함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다. 아. 물이지. 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불? 일단은. 너한테 줘. 얘한테 주고. 자, 이제 가자고. 어딨냐, 통? 준 거 아니냐? 안 줬냐? 아이씨. 뭐하니? 응? 아, 여기 있구나. 아, 색깔이 안 나오니까. 이거. 테두리가 없으니까 시꺼매가지고 이거. 도움! 매혹이라고? 일단 한 마리네? 야 잠깐만, 이러면은 모르지. 왜 저렇게 많이 때리냐 근데. 빈정상하게. 우리 애 죽을 뻔했다, 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지명도 좋아. 풀렸고. 그렇지. 야, 여기 좋긴 진짜 좋구나? 전사가 안 걸리는 게 어딨냐? 지금 상황에서.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때리겠습니다. 80 데미지. 어머, 안 끝나네? 안 끝나? 무슨 일어날라 그래, 건방지게 말이야. 죽어! 이게 니 무덤이야. 아, 괜히 불 쏟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넘겨. 끝. 잘했어. 레고도 어때? 갈 때가 됐냐? 일이야? 갈자야. 지금까지 잘 썼고. 이번 전투에서 레벨업 하면 모르잖아 또. 갔다 올까 한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하니? 왜 안 오니 너는 눈치 없이. 누워있어. 여기 가서 뭐 작업해놔라. 왜 이렇게 많이 자고 있냐? 자고 있을 때 하나씩 죽일 순 없을 거 아니야. 불이 선공의 답이겠지? 문제 이게 보이느냐인데 보이겠지? 근데 보는 애가 있는 거야?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와봐.
같이 가는 건 너무 위험한데. 갈 이유도 없고. 지금 통이 없는데. 어, 그렇지. 물이네. 아씨, 물이 없다고? 불통이 안 계신다고요? 이건 조금. 에? 저렇게 한꺼번에 일어나? 컴퓨터에 계산된 공격. 너무 무섭잖아. 원거리 없으면은 잘 빨고 가겠는데. 어, 제가 문제다. 저 꽃갈코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 야. 이거 반응 공격은 일단은 연막 뿌리고 도망갈 수만 있으면은 뭐 공쟁이가 문제네. 못 쏜다 그러면은 뿌리고 도망가자. 아 이거는 아까운데 그냥 돌려야지 뭐 별 수 있나. 넌 죽어야겠는데? 잠깐만, 넌 죽어야겠는데. 그냥 죽었는데 그냥? 다 했고요. 못 살지 이거. 어, 연막 때문에 버티면 몰라도. 그 때문에 힘들지. 어, 화상 입을 수밖에. 와. 어, 근데 버텨? 이번 화공은 나쁘지 않았어. 어, 의외로 잘 들어갔어. 일어난 건 저렇게 일어날 줄 예상 못했어. 자고 있을 줄 알았어. 가까이 가도. 어찌됐건 나쁘지 않았어. 이번 화공은 굉장히 괜찮은 축이었고요. 아이템은 많이 주면 좋겠어. 나는 거기까진 예상했지. 저쪽이 잘 해줘야 되는데. 올건 거냐? 다들 거의 반피로 오진 않고 일단 화상을 입은 상태로 오긴 했네. 잘 빼네. 위태위태하죠. 솔직히 궁수 체력 안 되고요.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을 할 법사가 누워버렸으니까 초장부터 두 번을 걸고 가야 되네. 좀 약간 써서 여기서도 맞고. 아니 아니 이거 소환해야 돼. 소환하고 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소환까지만 하고 체력 채우자. 저거 데미지로 넣어서 잡기에는 좀 멀지? 어, 지금 정황을 생각하면 좀 멀지. 못 가게 막고. 내가 도망을 못 갈 것 같거든? 어떡하지? 순간이동 두루마리 있냐? 내가 하나 쟁여놨을 거야. 내가 혹시 이럴 때 대비해서 두루마리 어떻게 보죠? 아, 투명할 쟁여놨구나. 몇 들어가?
사들어가. 그럼 산은 써도 되는 거네. 아, 없네. 야, 보디빌더는 쓰자. 그래. 네가 몸 다 될 거 아니야 혼자서. 소모 안 되는 들 중에서. 투명아? 투명 어떻게 쓰더라? 이러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몸은 괜찮지? 나쁘지 않지? 화저 주면은 화상 데미지 마무리되니까 얘부터. 힐이 너무 안 돼. 얘는 기동력은 좋은데. 질병 걸렸고. 나쁘지 않네. 제 연막으로 선을 그었다는 게 다행이다. 못 오지? 아, 다 이래야지. 야! 법사야, 너? 뭐 했는지 몰라서 실패했어. 이제 잘못했지, 쟤는. 닉이 몸빵하는 건 좋다. 일단 가장 잘 버티는 애인데. 어우, 야, 저거는 좋지. 되게 안 들어간다. 상태상도 많고. 이거는 내가 기습을 잘 때려서 이거는 이대로 서서 이길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 리게임에서 다시 싸우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저거는. 저게 두는 걸로 하고. 플라스크 있지? 플라스크 써야 돼. 곤란이 실명 효과야? 공포 독은 안 통하고. 화공 말고 이걸 때릴 만한 것이가 없다. 그냥 소환을 해서 정면전으로 싸우자. 아니면은 투명화를 쓴 상태에서 철보 얘 때문인가 혹시? 무언가 해야 돼. 근데 막 눈에 띄게 해버리면 당연히 걸리니까. 입구 쪽에도 살짝 마킹이 돼 있고 저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소환을 해서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인데. 일단 너는 뽑아보고 여기 집에 뽑고요. 이거까지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뺄 거 다 빼면서. 내가 액션 포인트 아끼고 내 존으로 끌고 오면 되겠네. 저 좁은 입구 사령해서. 너무 대놓고 와가지고 지금 반응 못하죠? 수준. 아, 절로 돌아갈 수가 있냐? 어썸하네. 딱 예쁘죠? 각? 전사만 다 붙어주면은 화상 밟으면서 올 수밖에 없다. 저거 원거리도 힐이 될건 뭐가 될건 하려면은 화상을 밟고 와야 되니까. 개이득이네. 야, 이건 아니지 걔는. 중국 데미지 들어가네? 야, 철 부딪히는 소리 좀 봐. 일단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아,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온다 쟤네는. 닉이 은근히 발판을 해주는데? 야, 괜찮은데 저 정도면? 불도 불하면 또 터질 거 아니야. 일단 넘겨. 버프는 일단 확실하고 100%고 찔러주자. 괜히 안 찔러 이유가 없으니까. 터뜨리고. 살짝 애매한데? 살짝? 병사까지는 무조건 오는 거 확정이니까 병사 걸고. 하나라도 좀 꺾어두자. 저거면 저 정도면 도트 많이 들어갔으니까. 와, 너무 많다 체력. 이게, 아야, 나 오지 맞다. 어떡하지?
그걸 왜 빼니? 야, 정신 차려. 이걸 왜 빼?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지. 도발해야겠다 이거는. 연막 안에서 싸우려면 붙어야 되니까. 그럼 야, 이제 이게 저렇게 죽는다고 저렇게 쉽게? 신비주자 좀 아프죠? 화상.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그냥 못 넘어가지 이 정도면은. 그렇지. 화상 들어가고. 가라? 갈아야 된다 이거. 아, 갈아가 아니라 이미 갈렸네. 언데드 소환하고 매우 걸면은 베스트인데 그까진 안되겠지? 언데드 소환까지는 해야되고 내 생각엔. 매혹은 너무 쿨이 길어서 두 번은 못 쓸 것 같고. 썼으면 진작에 전턴에 썼어야지.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올 거 아니야 뭐 위치상. 여기다가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동유턴 한번 가? 질병이야, 근데 왜? 왜? 아, 먹기야, 이건 또? 그래서 예쁘게 담아놓은 거구나. 이거네. 내가 잘못 착각을 했네. 왜 질병이 걸리나 했는데. 또 예쁘게 잡아봐. 이 정도가 제일 낫다. 에? 우린 왜요? 이 정도는 뭐 봐줄만해. 도망가. 런. 세상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거 누구? 뭘까? 모으자. 얘는 뭘만 하지? 아직 불이니까 안 보여서 소환 못하는 거지. 너무 혐의야. 선생님 막혔다고? 여기서 막힐 수가 있어? 일단은 3칸 뒤로 빼. 여기밖에 안 된다. 자, 소환하고. 연막이면 궁수도 뭐 못하잖아. 어, 좋아요. 이게 들어가서 잡네. 당연히 몸 돼야지. 연막이라서 반응 공격이 없네. 얘부터 잡자. 하, 쟤 회복하는 것도 생각하면 기 빠진다. 야, 근데 회복이 안 되나 봐. 연막 안에서 연막을 하도 찔러놔서. 이거 신의 한 수인데 이 정도면. 잘 때린다 은근히. 뭐쭈? 이걸 돌아와서 해골을 때린다고? 지가 처먹었지 지꺼. 야, 야 30%인데 250 차면은 체력이 몇이라는 거야? 10%, 15%. 900은 되는 거네. 750에. 아, 900까지 안 되는구나. 800 넘는 것 같은데? 조금? 진짜 체력이 많아. 야, 다음 턴에 사망 확정이야 이러면은? 던지긴 너무 좀 심각한 단계지? 연막을 뿌리자. 연막 뿌리라고 뭐 하는 거야. 도망 못 가잖아 이러면은. 야, 면역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되면은 아, 길을 내가 터줬네. 이거 미친놈이네 진짜. 나가 몸도. 아, 이러면 이래도 한 줄 남잖아. 어쩔 거야. 안 보여도 써야 될 때가 왔어. 야, 안 보인다고 안 쓰면은 영원히 이길 수 없어.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남겨. 어떻게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둘 보냈고. 신비주의자가 문제인데, 신비주의자면 힐하지 않을까? 적정한 데서. 그렇지, 잘 터졌고요. 출혈. 지금 뭐 하기 좀 애매하지. 물량 먹고. 화상 때문에 바로 행동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행동력 차이로 화공이 대박이야. 공격 막지, 버프 막지, 데미지 주니까 얘가 회복하느라고 못 때리지. 대박이야. 최고의 전략이다 진짜. 또 그래 뭐 하느라고 또 못하잖아? 화염이 아직 드네. 일단 독 풀렸죠? 일단 산 상태로 풀린 거는 괜찮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악몽 한 뿌리? 와, 아무도 안 통했네. 한 명 통한 거니? 그냥 안 통했네. 뭐 통하긴 뭘 통해. 그냥 안 통했구만. 도망가자. 런해. 너 있어서 뭐 하겠냐? 좀 많은데. 전륜벌이 만들고. 그렇지,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다. 너가 문제네. 일단 소환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소환은. 아, 할 수 있는 게 없네. 매혹해. 매혹 통했고. 나가서 각제. 아, 너무 못 이동 너무 못한다 얘는. 방패 때문인가? 너도 이제 전사지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연막을 걷어낼 수가 있어야지 이거. 해골 아직 살아있었구나. 대기 좋아. 잡고. 그렇지, 이겼죠 이거. 이 게임 이겼죠. 넷 남았죠 딸피. 회복하느라고 못 오죠. 못 때리지. 어우, 야. 시계 올라 그러네. 안 되지. 두 턴까지 내 거야. 가속? 오겠다는 건데, 저거는? 한 턴 더 뻐겨야 된다. 서 있는 상태라 데미지는 안 받기던데. 아껴 둬야지, 뭐 이제 눕힐 거 없으니까, 넉백이. 이분 소환해서 보내고요. 야, 소환은 정말 좋아. 최고야. 예스. 들어가. 입성. 아, 왜 그러냐. 오지. 치료 해야지. 야, 클라이버랜 스칼렛. 국 간다. 야, 저기서 여기가 보여? 6번 쓰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화상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 건들지 말자. 여기까지만 가서 기다려. 저긴 화상이 없으니까 얘가 멀쩡한 거 아니야. 아, 못 가네, 절름 또. 좁아서. 이게 맞지?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은하살로 잡자. 깔끔하게. 은하살 필요도 없고. 좋아. 그렇지. 못 가니? 아, 되네.
안 되는 척이야 어디서. 좋아. 존나 웃기네 쟤. 에이 뭐, 야 안 되잖아 화상 때문에. 넘겨야지 뭐. 한 게 없다 이러면은. 미끄러짐. 다음 턴에 어차피 수도 들을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못 잡냐? 아 못 잡네. 너가 설마 희망이 있니? 아 뭐 한 거야. 아 아 거기 있었어 그게?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야. 안 보이니 울그라프? 잠시 매겨줘야 돼. 마지막 한 마리라도. 너가 여기 있어서 안 보이는 건가 보구나. 너가 거기 있어서 안 보이나 봐. 버프나 걸어. 키리나 해. 아, 너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어, 되네? 되는군요. 몰랐죠, 뭐. 알 턱 있나, 내가. 야, 막타 어떻게 쳐보려고 갔다가 그거를 쳐봤네, 그냥. 잡아지냐? 잡아지네. 아, 드디어 갈무리 됐네, 이거. 아, 갔다 오자, 일단. 이게 무슨 지옥이냐? 내가 하긴 했는데, 아, 이거. 당황스럽네.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 좋아. 지옥촌이야, 지옥촌. 살겠지? 가자. 언제 꺼지냐? 씻고 가야 되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데, 그냥, 아싸리. 정말 아깝지만 물통 좀 쓸까? 아니 쓰지 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 이거를. 피 같은 건데. 일단 식어 쓸 거 아니야? 어. 안 되겠다. 써야겠다. 어 이거 아까워. 비는 너무 아깝고 비는. 어, 야, 뭐야, 야, 뭐야. 그래. 와! 정리하자. 암호 좀 봐봐. 82. 80, 엄청 좀 웃기고 있었구나. 잘못 알아봤네. 본자를 몰라봤네 내가. 치즈의 저항에? 어야야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러고 그러고 있어. 본때를 보여주자. 끈적끈적하구만. 모든 공격을 다 받아주죠. 독 중독 좋구요. 일로 와야지. 그렇지. 올 수밖에 없지. 넘어뜨리기만 하면 돼 너는. 그것도 못할 줄 몰랐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넉다운이 잘 걸리겠지. 약화해놓으면은. 가능? 앵간히 하자. 보초돌. 넉던 면역이냐 설마?
아, 앵간히 해. 녹돔 세 번 걸었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뒤는 써야 되잖아. 매우긴 해. 나 집에 가기 싫어. 아! 안전빵이었는데. 낙다운 쓰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까운데. 절름? 데미지가 45밖에 안 박혀 절름인데? 야, 검을 4개 들어서 그런가? 단일 약한 건가 그래서? 어프 걸고 싶지만 절름바리가 먼저지 솔직히 한 말인데. 저주도 걸고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서. 저 약화 한 3번 걸린 거 아니냐 너? 두 번인가? 와, 너무 억셋이다. 약한 주제. 내 내구도 다 빨아먹고 있네? 건방지게. 아아 그걸 왜 넘기니? 아이씨. 그렇지. 아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방어력이면 방어력, 체력이면 체력. 뭐하잔 플레이야. 아, 이거 단일이야? 이펙트는 단일이 아닌데? 약화하면 저렇게 많이 다른구나. 반갑이. 왜 이렇게 잘 빗나가냐, 근데? 이유가 뭐냐? 뭔데 이렇게 못 때리냐? 아, 더럽게 든든하네, 진짜. 아, 거북이 살만 먹었나. 아 졸라 역세네 진짜. 존니 역세네. 죽어. 이길 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덤비는 거야. 어 졸라 튼튼하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죽어. 이게 아쿠아맨 창이다. 자 소풀피 이 정도 뭐 안 만족해요. 나쁘지 않아. 물 한 잔 필요하냐? 전투 중에 물 한 잔? 기름병 하나에 청화 가져가자. 뭔지 몰라도. 뭐였니? 좋아. 기름병 다섯 개. 어떻게 다 뚫고 오네요? 되게 억세 보였는데. 천천히 가자. 물도 한 잔 마시면서. 끝까지 오게 해서 1대1로 싸우자. 아, 바로 오네? 뒤에 셋 있다는데 안 보이거든요 저는? 혈관 찢어졌어? 아, 독이 3턴짜리네? 이거는 막아줘야겠는데 한번. 신비주의자. 아, 약간 이제 거리를 둬도 센 놈들이네. 큰일났네. 전사까지는 괜찮은데 검투스 잡는 건 괜찮겠다 그러면은. 아, 뭐해, 왜 이렇게 안 터져, 갑자기. 물로 잡을까, 그냥?
좋아하네. 어, 닉 알지? 잘해줘야 된다 닉. 내 생각에 깨는 건 없고 어, 사술을 넣을 만한 애들은 아니고 사술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 사술이 어울리는데 어쨌든 못 쓰고요 쟤네는. 왜 못 쓰는지 모르겠고요. 거리 극혐이고요. 애매한 거 보세요. 둘이서 샤바샤바 할 때 이거 제거하고 원거리 진영 짜놓으면 되겠네. 위험하니까 동 면역 걸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실패. 나쁘지 않네. 몸만 돼, 몸만 돼, 좀비들. 그 피웅덩에서 체력 차는 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아, 물론 안 터질 때가 많을 것 같긴 한데. 터질 때보다. 얼마나 차는지 모르니까 뭐 한 번에 팍 차버릴 수도 있잖아. 제 운 좋으면은.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피를 흡수한다는 게 약간 기분 나쁘긴 하네. 느낌이. 검사 주제 이렇게 잘 버텨도 되는 거냐? 60%인데 둘 다 빗나가냐? 어우씨, 존나 짜증나네. 아, 혼미. 아, 버프 걸었어야 되는데. 버프는 걸자. 혼미면 다음 턴도 유지되잖아. 오케이. 못 건너가냐? 여기까지 가. 파워샷. 오케이 오케이. 아, 얜 잡았다. 다음 턴 돌리면 무조건 잡을 것 같고. 나 저 목만 남은 그 녀석이 이렇게 도움될 줄이야. 난 상상도 못했어. 그냥 잡몹인 줄 알았는데. 아, 야! 미쳤네? 부활이지? 그렇지. 야, 이걸 살리고 튀겠다고? 양심머리가 어디 가셨어요? 뭐 했길래 이렇게 처맞으셨어요, 체력이? 와... 끝까지 힐러시다? 좋아, 좋아. 나도 보여줘, 기술 있는 거. 아, 둘 다 실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절름발이 됐고. 절름발이 제가 됐으니까 너를 걸어야겠지? 약화 걸고. 결국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가네 또. 아, 얘거라 싸 그냥. 아, 이게 추가 적을수록 센가 보구나. 괜찮네. 한 명 한정으로 때리면 엄청 센 거네. 빗나감. 닉은 탱커니까. 절름발이? 아, 중독. 괜찮네. 야, 지들끼리 싸우고 지랄 났죠, 지금. 어차피 전사를 높이는 길이. 어우, 야. 신비주의자를 불러오는 길이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지. 어디까지 도망갈 건데, 쟤는. 아무튼 잘 막았어. 야, 진짜 리치 길다. 저기서 산다고? 믿을 수가 없네. 잘했어. 어디까지 가니? 뒤에 또 누가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거야? 백날 때려 소용없지 저러면은? 1턴이니까 그냥 소환하자. 마침 되네.
건너와. 불러오는 기술 없나? 자꾸 도망가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왜 자꾸 도망가는 걸 저거를 불러오지도 못하는 거냐? 아,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 우리 독에 난리 났죠 지금. 출 면역? 중독? 야, 불정령인데 중독 걸리는 게 말이 되냐? 정령인데? 독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뭐 쟤는 뭐 장기 같은 게 있는 거야? 피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냥 불덩어리 아니야 쟤는? 불덩어리 독이 통해? 독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아, 저 불 때문에 가기 싫은데 나. 물이 편 물이긴 한데 좀 싫다 좀. 아, 건너기 또 애매하네 이러면. 일단 가. 나 안 갈 순 없으니까 가서 전원머리 만들고. Need another chance. 알았어. 아니야 차지. 아, 뭘 찬스야. 너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 어,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88이요? 양심 어디? 자, 정도면 충분하지. 왜 이렇게 안 달지 쟤는? 무슨 강 따구지 저게? 그것까지만 받아내면은 뭐 화상 데미지 있고. 뒤로 가자. 풀피니까 저 넘어뜨리기가 너무 오래 걸려. 솔직히 센 거 같긴 한데 확률 높고. 근데 이번에 안 터졌으니까 뭐 이번에 안 터졌는데 세면 뭐해. 자, 맞아야지. 어, 야, 그 사이로 간다고요? 옆에 살짝만 밀쳐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사이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닐까 이거는? 어, 언제 애매한 데가 있냐? 본 심정으로. 죽일 수 있냐 이번 턴에? 안 되지 않냐? 소환을 할 데가 없네. 데가 없어. 이제. 죽여. 그렇지. 130 정도면 뭐 양호하지. 연막 때문에 고통받는 거구나. 와봐. 잘 좀 맞춰봐. 그래. 화상 있으니까 다음에 죽겠지. 힐이 먼저니? 아니지? 화상이 주춤거림에? 그렇지, 깔끔. 불타는 심장? 오, 야, 이런 것도 있어? 드워프 대장간? 너 불 위에 있는 거니 설마 지금? 동면이요? 야, 이거 너무 그지기하다. 야, 섬세한 금속 투구. 어, 야, 이거 안 돼. 아, 짜증나네 진짜. 야, 살려줘라. 졸라 징어네 진짜 씨. 누워있는 꼬라지 좀 봐. 조금만 힘내면 안 됐었냐? 너는 뭐 아이템 있으니까 알아서 회복하고. 23식찬이야? 문제 있나 몸에? 마침 다 꺼졌네요 불. 일론 못 가는 거야? 그렇네, 못 가네 그냥 아예. 아, 저기서 합류할 수 있네.
지금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기냐 근데 대체. 광산이 있네? 야 오늘 저것만 하게 생겼는데? 아, 위도 있어 여기 길이. 아 물론 길은 없어. 뭐 어디 가면 가겠지? 어떻게 부시는 거야? 공격을 하면 부서지나? 공격하고 부서진다고 해서 다 부수고 싶지 않은데. 이 집밖에 안 되네. 아 나 저거 너무 회수하고 싶은데. 나 지금 이 맵에 불 없는데. 나 들어가 봐. 전사로 해야지. 전사가 가장 아 저렇게 많았어? 야 졸라 세네. 아 불 못 뿌리는데 제로? 야 저렇게 한 큐가 나와? 야 근데 다리에다가 저거 독이랑 화상 걸어놓은 건 대박이다. 저건 솔직히 대박이지. 어 데미지 저 정도면은 저 통 안 써도 대박이지. 받을 거 다 받았네 이 정도면. 기름칠 받고 화상 포탄이지? 언제 여기까지 왔냐? 너는 등을 노려. 여기까지 와 있어. 괜찮네. 이거 맞는 것 같다. 저렇게 하는 게 조금 쓰니까 두 개만 아껴두자. 아, 야, 200 들어갔는데 실패한 건 좀. 이렇게 해두면은 때리겠지. 여기쯤 해두자. 때리기 좋게. 얘가 있으니까 둘러싸이지도 않을 테고. 아, 그걸 왜 넘기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어, 되게 든든하다. 이게 화공을 넘어와서도 나랑 호각이랑 싸우는데 뭐. 호각으로 싸우는데 화살이 문제긴 하네. 야, 진짜 세다 저 활. 신비주자 은근히 딜도 못 넣고 순찰자가 아파. 근데 쟤 죽이고 시작하자. 너무 아프다. 기름병이 필요하다. 여기다가 질러놔야지. 폭발화살 한번 써야겠네. 아, 쟤 죽여야 되는데 나. 그냥 걸어. 야 위험하다. 죽겠다 쟤 저러다. 그렇지. 잘 높였지. 잘 높인 것 같긴 한데 어찌 좀 쎄하다. 일로 와봐. 아니야 아니야 널 불러오자. 아 실패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저기다 불 지르고 싶은데. 여기서 죽이자 그냥. 하나도 까야지. 다음 턴까지는 뭐 어떻게 기도하고. 와, 진짜 딜 세다. 이제 레벨업이야. 이번 턴 내 레벨업 하. 아니야 잘 된 걸 수도 있어. 죽는 것보다 알 수도 있어. 지옥의 달인은 저거 어떡하냐. 와 이걸 여기까지 넘어온단 말이야 힐러가? 숫자 딜이 세긴 한데 그래도 너무 받으려 그런 거 아니야? 야 딱 다 받아줬다 저거. 다운 실패 줬고. 이렇게 나온다고? 절름발이까지? 위험한데 이거? 얘 잡고
또 뭐라 잡아야 되니까. 아, 적대 상태라 경험치를 못 먹는 거구나. 와, 이거는 혐인걸? 이거는 많이 혐인걸? 레벨업 타이밍인데 심지어. 아, 왜 경험치 못 먹은 게 있나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거 소환으로 시비 걸지 말고 선빵을 잘 때려보자. 기름을 뿌리던 불을 뿌리던 해서. 아니 그걸 왜 거니? 일단 가.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너 혼자 가라고. 친구들 다 죽이지 말고. 어? 오메! 넌 죽어도 내가 살려주겠네. 어, 또 연막이야? 힘내. 너의 죽음은 기억해 두겠네.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없고 기억해 두겠네. 사용통 3개나 갖다 버린 거야. 야, 뭐야. 이렇게 전투 끝나 그냥 아예? 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불이 사라지면서 끝나는 게 어딨어. 그냥 갖다 박아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여기다 불 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어, 그럼 다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그럼. 그렇지. 어, 야, 딜 들어간 거 봐라. 연막 속탄 던지면 되죠? 어, 좀 아프긴 한데 심하게. 상태상 안 걸렸고. 어, 죽겠는데 그냥. 아, 이렇게 쓸 줄 몰랐어. 어, 해봤자 200도 안 박힐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엄청 세게 박혔네. 3,400 박히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 애초에. 뭔가 다 밟고 온다는 거는 뒤지게 아프겠다는 건데. 야, 그래도 반표도 안 까이네. 엄청 튼튼하네. 화상 면역이니 뭐? 연막 해야죠. 내가 살라면은. 내일 궁수를 아웃 시켜야 되니까 여기쯤에다 걸자 아싸리 그냥. 어, 얘만 제거하기 일단. 나는 소환도 해야 되고. 망령 부활. 아, 저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법선 절대 못 때리지. 아, 이거 여기다가 하는 거 좀 오반 것 같은데. 얘 일단 눕혀둘 것 같은데. 그렇지. 개이득이지. 얘만 높이면은 없잖아 지금 나 때릴 거는. 잘 됐어. 깔끔하게 하나에 레벨업까지. 레벨업으로 체력 회복까지. 연막 때문에 함부로 오지도 못하고 불 밟으면서 와야 되고. 와도 근접 싸워야 되고. 레벨업해서 법사 풀피고. 야, 좀 너무 후하게 온다 근데. 야, 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이로 들어오는 거야? 너무 자신감 뿜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제 양심이가 있어야지. 순절자는 일단 거르자. 근데 약하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넉다운을 하나도 못 시키네요. 출혈 좋아. 출혈 세니까 약화까지 걸고. 법사가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역을 걸자. 흡은 다음 턴을 미루고 닉 소환해야지. 어, 자리 없어? 그럼 이거 하고. 절름발이 걸어서 바보 만들고. 궁수가 문제인데? 깔아두고 싶거든요? 화염을?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고. 너무 쏘기가 그렇다. 안 보이는 데니까 여기는. 저 저기까지 가지도 않아. 잠깐만 잠깐만. 차라리
얼음으로 써놔. 동결 실패하더라도 넘어지긴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레벨 올라서 이제 4개 들어가죠? 어그로 끌어주고 조롱 당했고요. 그렇지. 뒤통수 때리는 것 봐. 와, 야, 활약한다 이거지. 전사는 괜찮지. 아니야. 되냐 혹시 이거? 어디야? 여기야? 안 되는 거네 그럼 사실상. 일단 때려. 아 씨, 70%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바로 쪽. 와우, 회복력 좀 봐라. 자주 걸고요. 일단은 때리자.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일어나니까. 쟤는 오면은 같이 때리면 되니까. 아 왜 이렇게 못 때리? 왜 이렇게 못 때리냐? 한 놈한테 몰빵. 어우 좋아. 강하죠? 안 넘어졌네? 뒤에 놈들 없어? 아 여기 둘이 끝이야? 아 죽었나 보네 화상에. 너무 신나게 싸운다 니들끼리야. 내가 고맙긴 한데 당황스럽네 좀. 어 사라졌어 연마. 내가 절로 가자. 죽여야 되니까. 너라도 아웃 시켜놔야지 내가 편하게 이기려면. 냉각이야? 연막이 왜 여기서 났냐? 야, 둘 다 실패했다고요? 이거 오바죠. 일단 너부터 제거하고. 그렇지. 어, 닿네? 아, 원래 44였어. 어? 저주하자. 괜히 쳐맞으면 짜증나니까. 그렇지. 두 턴 동안 약화. 빗나감. 어, 도적을 노리네. 특이하네. 오, 잘 터지지 한 번에 팍팍 터지지. 아 너무 약해 데미지 법사. 아닌가? 그렇게 약하진 않나? 와 미쳤다. 전사한테 내가 가나다니야. 600이라고? 법사가 훨씬 전사보다 셌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너무 체력 괴물로 만들어서 그래. 저거 뭐 나중에 다 풀릴 거 아니야? 기다리자. 스캔 찍어주죠 뭐. 어 점수가 생겼습니다. 속도가 이제 11이 되면은 9가 되네요. 액션 포인트가 탄다. 민첩 찍어야겠죠 이제? 민첩이 너무 꿀리니까. 아니면 새로 껴야 되고. 자물쇠사기 충분히 있지. 소매치기 있지. 소매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네. 기술 악당 하나 가자. 악당도 찍긴 해야지. 어 악당인데 니가. 나도 민첩 찍어야지 앞으로 아이템 쓰려면은. 속도는 7이면 충분한 것 같고. 활기술이 날 것 같은데. 데미지도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점점 활기술이 유용해질 것 같기도 한데. 대가 하나 있어야 되려나? 대가 하나 가자. 지능 진짜 높다 얘. 13. 매혹 잘 걸어야죠. 3포인트로 넣을 수 있는 거 없지?
보디빌딩 하나 넣어. 기본이 2야 이거나? 의지력 줄까? 어 왜냐면 의지력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주기 좀 애매한데? 나는 그냥 뭐 감정 같은 것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센 게 좋아. 심리가 또 속도 올리면은 8이냐? 아 좋다 야 8로 하자 그냥 우리. 힘이 11인 건 그냥 장비 보정으로 올려주지 뭐 좀 부족하면은. 지금은 안 부족하지만 보디빌딩 중병기 중기병 중기병? 제가 써야지 이제 그 폭풍병인가 뭔가 나발인가 해야지. 좋아 완료. 무기 바꾸자. 아 이거 33레벨이야? 그럼 이거 깨야 되는 거야 그냥? 뭐 이것도 낮은 게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좋은 무기지. 조금 찝찝하다. 아 자일이나 해 그럼. 다 풀렸구만? 매혹과 폭발. 야 매혹이랑 폭발이라니 굉장히 비싼 거 얻었고요. 아, 불통은 하나도 못 회수해갔지만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가죠. 함정 있나? 저건 광석을 캐는 건가 봐 내 생각에. 저 돌 밑에 숨겨진 게 아니라 곡괭이 같은 게 있어야 되나 보다. 캘 생각은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상자 하나 건드렸다고 개지랄병이네 저거. 개같은거 세이브 했냐? 어? 전사 어, 벽세게 나온다고? 필요할텐데 너무 틀렸다. 드디어 넘어졌네 개같은거. 각 잡고 소환해야지. 소환하고 불 질러야지 뭐. 와 700으로 원킬 당했다고? 저 정도야? 여기서 몸 블로킹해. 여기서 네가 몸으로 막다가 처먹고 있으면 내가 터트려가지고 죽이면 되지. 저 아까운데 기름통? 기름통을 아낄 수 없지 인간적으로 내 상황이 이런데. 가속 받으신 분 치고는 오래 못 가실 겁니다. 데미지 강하죠? 넘겨놔. 그렇지 보통 데미지가 아니거든. 그렇지 올 수밖에 없거든. 어우 야 이건 좀. 그렇지 야 나 무기 위태위태해. 그렇지 아주 좋아. 전사 어프 걸고 때릴걸. 아 그냥 때리자. 그게 때리면 이득이니까. 뭐 걸려있어 화상. 아 죽겠네 알아서 그럼. 가자 그냥. 어우 야 이건 좀 여기까지 와야지 뭐 저렇게 되면. 데미지 50을 때리는 포탑이야. 뭐 해봐 아껴주는 거 봐라. 어 밟으면서 와야 돼. 어어어 최고야. 죽었어. 죽었어. 아자. 하 전륜발이 맞으시고요. 전심 타격.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야 나와 그만 쳐맞고 갔다 오면은 딱 불 끝나 있지 않을까? 어 이번 거는 진영을 너무 예쁘게 줬다 얘네가 일부러. 어 지겨울까봐 빨리 그냥 깨고 넘어가라고 난이도 떠나서 어 일부러 저렇게 놨나봐. 왜냐면은
고블린 똑같은 거 또 잡는 건데 계속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눈치가 빨라. 눈치법을 잘 먹었어. 안 눕고 뭐하지? 눕기 싫어? 그냥 싸울 거야 그냥? 회복도 안 하고? 싸우고 죽으면 도루마를 살리고? 극혐이네. 부활 저거 찍고 싶은데 너무 좋은 재능이 많아. 뭐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애매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좋아 보인다 이제. 무기 작살났냐? 예비가 많으니까 교체해주고요. 좀 좋은 무기인데 작살났네. 절로 가는 거네. 내 이 목표는 상자도 있고 저 가는 길에 또 있지 않을까? 이 집요함을 보면은 야 질긴 풀플레이트 갑주 오진네. 오 괜찮은데. 이거 고장 나면은 갈아 엎으면 되겠다. 빨리 좀 불 좀 꺼주세요. 지나가고 싶습니다. 방어력 몇이니? 야 너가 민첩이 다른 애들부터 이제 좀 높아. 전사가 높는 게 맞지 솔직히 말해서. 전사인데 액션 포인트 회복만 놓고 보면은 도적급이네. 힘 찍어야 되고 다음 레벨 때 힘을 못 찍을 텐데 뭐 아이템 같은 걸 찍게 해주겠지. 등급 다 풀렸네요. 운동 은화살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마무리로는 좋으니까 100%니까. 근데 나 동료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얘네 3명밖에 없냐? 내가 못 보고 넘은 건가? 동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내가 지금까지 찾은 애들은 또 있겠지. 왜냐면은 자리를 따로 만들어놨는 동료 먹으라고. 정화교단 사제가 있네. 여기 던질 수 있니? 아예 기름이랑 불까지 못 때리냐? 안 되면은 난 딱히 소환해서 묵고 하자. 넌 어차피 해골 소환해도 충분하니까. 나 너가 컨트롤이 안 되지. 잠깐만 야 맞아 야, 착각했다. 제로 불을 써놓으면 좋은데 뭐 그 전에 맞아 죽지 않을까? 탄수 생각하면 정화술사가 소환 깨게 할 수도 있고. 소환이나 하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나 보네? 그렇지 이 거리면 적당하지. 나 때려봐. 딱 5명이네. 지형 보너스는 없고 신비주의자가 제일 뒤에 있어. 뭐냐 얘는 그냥 장판이야. 딜 받으면서 속성 기술 빼주면서 스킬 빼주면서 독을 바닥에 깔아서 경로에서 독 당하게 하는 이라고 말했는데 독을 피해갔죠 지금. 너한테 그거 이상의 값어치는 없어. 그래 그런거 받아주면서 그렇지 내 존재 이유야. 그렇지 그렇지 기절은 예상 못했어. 기절은 살짝 예상 못했는걸. 아 이거 불 있네. 위험하네 여기 조심해야겠네. 나는 전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써먹질 못하죠. 물이 여기 사용하라고 물을 뒀네. 기절을 쓰라고. 하지만 속성 업진 따라서 전기 화살 쓰자 그럼. 나는 대기해. 일로 조금 와 있어야 되냐? 너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너한테 걸자. 좋아.
잔업진이지만 찾아보면 하나쯤은 있지. 그렇지. 얘한테 쏴도 터지지 않을까? 어 뭐야? 바닥에 안 터지네? 왜 그냥 얌전히 맞아주냐? 불안하게. 아 기절해서? 아 기절해서? 아 기절 이렇게 좋구나. 기절을 거의 안 써봐서 몰랐어. 기묘하네 얘. 그렇게 다 꼬라박아? 야 이래도 반피 넘어. 딜이 별로 안 나온다 공수가 이번엔. 튀어. 좋아. 액션 포인트 아끼고 싶은데 그냥 때려야겠지. 너가 한 소환순 저기 있고 아껴도 뭐 소용없잖아. 불이 오히려 안 통하겠어. 아 바닥에 불이 있어서. 오자. 아직 기절 돼 있지? 야 이거 하나 잡는데 뭔 고생이야. 질병 걸림. 아직 매혹이니? 아, 야 저거는 잘 생각했다. 그렇지. 미끄러짐 정도면은 어 지금 아 앞으로 가면 너무 위험하지? 넘겨야겠네. 찌르고. 아 너무 부족하다 절름발이 때문에. 나름 잘 받은 앤데. 그렇지. 쟤도 뿌려놔. 딜을 입혀놔야지 지가 힐하느라고 못 때리지. 얘도 불량배 찍혀있는 거야? 너도 찍혀있네. 아 세네. 어쩐지 세더라고. 검사 먼저 제거를 하는 수준. 질병! 질병 걸고 옆으로 가 있어야죠. 돗발 불 수 있게 상대가. 여기 넘어와야죠. 올라면은. 안 오네. 야 고블린이 정화교단 사진한테 힐을 줘? 왔는데 딱히. 그렇지. 계산대로. 은근히 힐 많이 준다. 얘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위치상? 질겠어? 뭐야? 뭐했어? 아, 야 이펙트 되게 화려하다. 멋있는데? 역시 게임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야, 5분 때려야지. 뭐하는 플레이야? 아, 저 보호 돼 있잖아. 굳이 갈 필요 없지? 어디 보자. 이거 잡고. 그렇지. 어이, 무기 위태위태하다 이제. 너 뭐 소환 두 턴이지. 불 걸어놔. 지가 뜨거우면 물로 오겠지 뭐. 그렇지? 와야지 이러면 뜨거우니까. 어? 이렇게 쎄? 아 잠깐만. 아 독을 다 뿌려놨네 이제. 아무거나 때려.
뭔가 좀 세다 갑자기. 아, 레벨이 이제 동랩이 돼서 그런가? 그렇네, 동랩이네 이제. 지금까지 내가 후달렸는데. 어, 닉 유사신이야. 풀피야. 닉사신. 아, 너 잠깐만, 잠깐만, 잠깐 너. 아, 너 뒤가 없네. 준비해라. 근접 싸울 준비. 독이 정말 건들기 싫지만 싸워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창은 닿지? 어. 넘기고 다음 턴에 넘어뜨린 다음에 때려 죽이자. 나는 불을 소환해서 여기다가 세리버리고. 애매하네 위치. 드래곤의 수호자. 어. 불정이 드래곤 수호자였어? 언제부터? 그럴 수가 없구나.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얜 잘만 잡아놓으면은 되게 끝날 것 같은데. 가속에 그걸 지나간단 말이야? 와, 말도 안 돼. 죽으러 가는 거잖아. 질병? 어우, 야, 딜 좀 봐라. 어우, 야, 딜 좀 봐라. 와, 믿을 수가 없다, 야. 기용격은 없네. 아, 왜 이거 위치가 왜 이런 거야? 도망가자. 절로 가면 또 웃긴다. 절로 가면 또 들어가는 거야. 골 때리네 게임 이거. 그렇지. 잡을 수 있냐? 두 대 때릴 수 있는데. 그렇지. 버프까지 깔끔하게. 쟤네들은 법사가 해결해야지. 이 정도도 해결 못하면 안 되지. 그렇지. 따끈하지. 물 위에서 맞았는데도 따끈해. 몇 번 쏠 수 있어? 많이 쏠 수 있네. 에이. 그렇지. 메모리는 안 때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때리자. 깔끔해. 그냥 둘까? 이 정도면 뭐 힐 안 해도 되겠는걸? 네가 먹고 알아서 피해서 올 수 있잖아. 야, 물약 되게 잘 준다. 물약이 비싼 건데. 근데 막 들어가지 마. 놀랐잖아. 괴짝 있네? 함정해제. 와우. 정전기구루 마살. 저기서 나오네? 앉아도 되겠어? 가면 되겠어? 가다 보면 뭐 차겠지 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벌써 2시간 지났어요. 우리 이것만 깼는데. 어, 새로운 웨이 포탈 활성화 됐고요. 뭐 딱히 피라미드. 어, 피라미드 사라졌네? 아, 그렇네. 완전 새로운. 아, 강산이네. 어허... 진행 잘 됐구만 오늘. 저는 저기 1부 여기까지 하죠. 1시간 뒤에 돌아오는 걸로 하는 게 어떨지. 아, 재밌었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2부에서 가던가.
수고하셨습니다. 뿅.